오는 3일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2, 고1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지만 울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오는 3일 3차 등교와 8일 4차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차 등교 계약을 앞두고 울산 지역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왜 계약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아이들이 집에서 체온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등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